네, 안녕하세요. 손윤희 학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에 염소시장에 대한 횡설수설 얘기할 때 앞으로 마케팅 쪽으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번 가장 최근에 염소 경매 사례 좀 시간 때우기용으로 좀 해봤고, 오늘은 마케팅에 대해 가지고, 그것도 뭐 일반 마케팅이 아니고 염소 곧 마케팅인데, 이 생소한 용어고 저도 생소하게 들리지만 실제 외국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이런 자료들이 많지는 않은데 괜찮은 자료가 있고, 국내에서도 한글로 된 마케팅 자료 개념은 염소 마케팅 자료는 뭐 거의 없는데, 2001년도 경인 것 같은데, 그때 자료, 외국 논문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전에는 염소에 대해 가지고 뭐 정부에서 연구하는 뭐 학자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줬던 것 같고, 요즘에 와가지고 그런 논문이 없는 거 보니까 정부에서 좀 돈을 좀 잘 안 주고 연구비를 잘 안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염소 연구는 돈이 안 되니까 모든 학자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소나 돼지, 뭐 닭, 오리 이런 쪽에 자금을 받아가 연구를 하니 그쪽 연구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뭐 국내는 제가 보니까 몇명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든 오늘 주제는 염소 마케팅인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되는 대로 편집 없이 그냥 계속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염소 마케팅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 사례, 2000년 사례로 보이는데 2000년도경에 나온 논문 기준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농업경제학과 논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기용 염소 매뉴얼이 있는데, 밑꽃 뭐 매뉴얼인데, 거기에 마케팅 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주마가자들 한 번씩 좀 훑어 지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좀 주마가산 편으로 지나가는 미국 거를 먼저 하고, 미국은 또 우리하고 현실이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걔네들은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정도만 알고 그냥 쳐다보고, 그 다음에 국내 논문, 영어로 해가지고 외국에 나간 논문을 한번 제가 힘도 안 든 대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만 한번 번역이 되든 뭐가 되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의견이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OSU라고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인데, 챕터 9에 고트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구장 염소 마케팅 편인데, 제가 이걸 번역을 하려고 하다가 뭐 일부 하다가 말다가 그냥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그러다가 또 국내 상황하고 달라가지고 뭐안한 것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놨었고, 그다음 걔네들이 첨부 파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챕터 9 고트 염소 마케팅인데, 뭐 제이제이 존스가 박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게 유튜브에 보면은 비디오도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 자, 뭐 염소에 대해 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여기 너무 화면이 크니까 조금 줄여 가지고, 자, 보면은 마케팅 계획에 대해 가지고 나오는데, 뭐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외국 사람들의 논문의 장점은 아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적는다는 게 장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논문들은 아시다시피 워낙에 전문가들이 보게끔 만들어 놓은 논문이라 아주 힘든데, 자, 얘네들의 마케팅 계획은 뭐냐면은 무엇을 팔 것인가. 1번 첫째, What to sell. 뭘 팔 것이냐. 염소를 파는데 염소는 뭐 새끼를 파는지 뭐 에미를 파는지 뭐 그런 정도 여러 가지 힌트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 내용은 아직 뭐 모르니까. 자,
어디서 팔 것인가? 염소를 어디에서 가서 팔 것인가? 여기에 보면 뭐 경매장 얘기도 나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when to sell, 언제 팔 것인가? 요게 이 세 가지, 무엇을 팔 것이며 어디에서 팔 것이고 언제 팔 것이냐, 요게 마케팅 계획이다라고 뭐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팔 것인가? 뭐 이거 뭐 단순한 질문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들이니까 뭐 염소 팔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팔 것인가? 이거는 이 경우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하고 뭐 거기하고 다른데, 여기 보면 유튜브 얘기했던 내용 중에 제가 이 농장 얘기를 그때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여기 미국 그때 펜실베니아 쪽 그걸 했는데 그거와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고, 여기에 지평관 개념의 어떤 경매장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낙찰받고 사람 낙찰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장면은 이제 염소 경매 장면입니다. 뭐 경매로 통해서 잘 팔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언제 팔 것인가? 뭐 이게 이제 적당한 무게가 있어야 될 거고, 요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달부터 해가지고 12월달까지 무게가 20에서 40파운드, 그 다음에 40에서 빨간 라인은 60파운드, 이 파운드가 1파운드가 0.5kg 약간 못될 겁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0.5kg라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 요게 계절 변동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가격이 계절에 따라 월별로 차이가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니까 에버리지 프라이스 인덱스니까 평균 가격 지표입니다. 여기가 보면은 3월달쯤이 제일 비싸고 한 8월 정도에 제일 싸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거에 따라 가지고 언제 팔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지금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제 네이버 블로그에 월별 판매되는 도축되는 숫자를 한번 오픈해 놓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많이 팔리는 달이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좋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국내에서는 아직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몇번 검색을 하고 했는데 자료가 보이지는 않고요. 약간 복잡한 얘기 이것보다도, 자, 결론은 뭐냐면은 염소 새끼를 생산하는 것은, 염소 새끼 분만하고 생산하는 것은 염소 기업의 한 파트고, 최종적인 제품의 마케팅은 아주 중요하다. 생산만큼이나 중요하다. 새끼 낳고 기르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생산자의 농부겠죠. 프로듀스는 마케팅 계획을 세워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마케팅 계획은 생산자, 농부의 계획된 생산 스케줄과 계절적인 염소 가격의 계절 패턴, 뭐 계절 월별로 그냥 가격이 바뀌나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 이제 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생산자는 플렉시빌리티, 이제 융통성, 마케팅 계획의 융통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가격에 언포시 예측되지 않거나 갑자기 예측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마케팅 계획을 세울 때 다소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좀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게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쉬운 것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조금 현실적으로 크게 뭐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제가 이제 우리나라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블로그에 자료를 올려놨고, 요 자료에 첨부 파일도 있으니까, 첨부 파일이 어떻게 되냐면 The Marketing of the Boat in Korea, 한국에 그건데 쭉 보고 마지막에 제 파일 첨부를 해놔서 다음 링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논문을 한번 보면은 The Marketing of the Goat in Korea 해가지고 대구대학교에서 뭐 가깝습니다. 저희들 여기는 경남인데 대구 같은 뭐한 시간이면 가는 동네인데 대구대학교에 아마 자연과학대 칼리지 같은 단과대니까 단과대에 송 교수님, 요거 그다음에 공 교수님이나 민 교수님, 하여튼 요거는 뭐 우리식으로 하면 이름이고 미들 뭐 그런 내용이고 퍼스트 미니 그러면 송이고 공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옛날에 아마 2000년도에 이렇게 계셨던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잘 모르겠고 대구대학교 다른 교수님 한분 알고 있는데 그분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자, 한국의 재래종 염소, 여기 코리안 네이티브 곧 해가지고 KNG 해놨는데 이걸 이제 흑염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됐든 간에 이거는 뭐 토종이다 한국에서. 그 다음에 한 50만 두가 이 헤드는 뭐 머리수니까 마리수로 보시면 50만 두가 있고 당시에 5만 농가가 있다. 5만 농장. 그래서 재래종 흑염소의 고기는 그냥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고 뭐 계절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러한 백그라운드로 KNG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래종 흑염소는 고기 그 자체보다는 엑스트랙트 이게 이제 엑기스라고 우리 말하는 추출 진액 이걸 이제 이거에 더 이제 그거 하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같은 걸쭉 하면은 뭐몇 가지의 뭐 약초를 넣어가지고 만들고 염소고기하고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거는 뭐 제조 자 염소고기하고 엑기스는 매년 each year 매년 50만 마리가 소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염소 고기하고 엑기스가 예 소비되는 게 50만 마리다. 그러니까 당시에 2000년도에 50만 마리가 소비된다라고 이 데이터를 갖고 교수님들이 논문 쓸때 데이터 없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50만 마리였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금 데이터가 50만 마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웃기는 현실입니다. 당시에는 자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보 통계 관리가 잘 됐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됐든 그 고기는 부처 그러니까 도축업자 일반인 도축업자인데 팔리는 게 아니고 스페셜 특별한 레스토랑 어쩌고저쩌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염소의 가격은 어느 정도 비싸냐면은 소고기나 돼지고기하고 각각 비교했을 때 소고기보다는 1.5배, 돼지고기보다는 3배 정도가 비싸게 가격이 형성돼 있었다. 지금은 뭐 소고기보다 못 따라가죠. 넘어간다 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엑기스, 우리 엑기스라고 말하는 엑스트랙트는 5배 내지 6배 정도가 비싼데 왜냐하면 그것이 주로 약용 목적으로 음료수 개념, 음료 개념보다는 약용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 있습니다.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앱스트랙트 같으면 요약 개념으로 보면 되고 인트로덕션은 지금 소개 도입부로 보면 되는데 흑염소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그 전형적인 재래종 한국에서 재래 흑염소는 재래종은 전체 염소의 약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뭐20% 미만으로 뭐 애포화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유색 뭐 염소가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고 송 박사님이 1998년도에 아마 발표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재래 염소 즉
제레염소인 쪽 흑염소는 한국에 뭐 독특한 뭐 주고 하는 거고 50만 농장에 아 50만 마리에 5만 농장이다. 한 농장에 뭐 10마리씩 키운다. 평균이 10마리라는 건데 참 그때는 좀 개념이 좀 지금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쭉 넘어가면은 뭐 염소 일반적인 내용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래 흑염소 생산인데 이런 쭉 해가지고 보고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글씨를 하고 표가 하나 있는데 염소 숫자하고 농부 그 다음에 염소 무리수 그럼 염소 한 농장에 몇 마리씩이냐 하는데 염소 마리수가 연도별로 연도가 나오고 염소 숫자가 나옵니다. 2000년도에 44만 9417마리였고 50만두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농장수가 51,585개였고 그러니까 농장수를 가지고 마리수의 농장수를 나누니까 농장 한 개당 8.7마리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저염소 요즘 말하는 유산양을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대열이고 드문은 젖자는 염소니까 유산양입니다. 4,584마리 거의 뭐 1%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도 뭐 거의 현재 이 정도 비율로 따지면 한 1, 2% 정도 수준으로 생각은 되는데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산양 햇빛 알아봐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됐든 넘어갑니다. 자, 98%죠. 대충 그냥 그때 당시인데 지금 수치나 그때 수치나 뭐 저부터 별반 차이는 없고 농가 수만 좀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농장 한 곳당 마리수가 한 마리에서 아홉 마리 농장 뭐 이거 이제 변화를 나타낼 수 있고 나름 분수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재래 흑염소의 사용 활용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재래 흑염소의 고기와 의학적인 효과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되게 어려운데 그냥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재래종 염소를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는 얘기인데 결국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염소 시장에 대해서 횡설수설할 때 했던 내용도 가장 대표적인 게 고기하고 엑기스 시장입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엑기스가 우선이고 당시에는 그 다음에 고기였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엑기스 그 다음에 고기 자 그 다음에 흑염소 재래 염소가 흑염소로 지금 말을 하니까 흑염소의 엑기스는 흑염소 고기의 엑기스는 전통적인 뭐 동양 의학 뭐 어쩌고저쩌고 스팀으로 가공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제품이고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고 보면은 이게 지금하고 지금 실제 업계에서 하고 있는 거 좀 차이가 나는 내용인데 자, 수컷 새끼 염소를 얘기하는 건데 주로 4개월 미만 된 게 사용된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든 당시에는 그렇게 본 것 같고 그러니까 선호되는 도축 나이 도축 원령 그거보다는 좀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나 짧은 4개월 정도 되는 걸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추출 방법은 엑스트레이팅 메소드는 지방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다양하다. 그 다음에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한 후에 슬로트 하고 난 후에 내장 겉츠 내장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카커스 도체 지우기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씻은 다음에 물이 첨가되고 그걸로 갖고 끓이고 뭐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의 약재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렇게 추출해요. 그런 내용이 어떤 단순한 어떤 액기스가 뭔지에 대한 내용의 개념이고, 고기는 뭐, 쭉 보면은, 저거 하는데, 고기 과정에 재밌는 거는, 적어도 27개의 메뉴, 27개의 요리 방법이 있었다라고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레시피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염소고기의 27가지 메뉴, 이게 적어도 27가지 이상은 분류를 나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기스, 흑염소고기, 약용으로 에저 메디슨, 약용으로서의 재료종 흑염소고기의 액기스는 뭐 제품을 듣고 액기스 추출 과정, 그 다음에 액기스의 사용법 이쪽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막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추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방법하고 뭐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다음 사용법에 대해서 쭉 있고, 그래서 이제 고기하고 액기스 두 가지로 갖고 용도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여기서부터 이제 순수하게 재래 흑염소의 흑염소의 마케팅과 그 액기스의 흑염소 마케팅과 액기스, 그 다음에 라이브스톡 생축하고 염소고기 소비에 대해서, 컨슘션 소비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좀 희한합니다. 이 논문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저도 헷갈리는데, 염소고기의 소비는 예측이 대충 추정이 되는데 약 100만 두, 1990년대 도가 아니고 1990년대에는 약 100만 두를 소비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고기는 50만 두, 그러니까 생체 무기로 30kg에 50만 두고, 그 다음에 뭐 50만 두, 50만 두는 30kg 생체 기준으로 50만 두는 고기로 소비됐고, 50만 두 생체 무기로 13kg, 50만 두는 액기스 용도로, 그러니까 100만 두가 소비됐는데 50만 두는 고기용, 뭐 생체 30kg 기준, 50만 두는 13kg 생체 기준으로 해가지고 액기스용으로 쓰여졌다. 뭐 지금은 조금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액기스는 생체가 한 30kg 정도 되는 걸로 갖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고기용으로 쓰는 거는 뭐 50kg 전후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재래종이고, 지금은 현재 계량을 하다 보니까 킬로그램이 늘어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거는 데이터가 통계학적이지 않고 단지 대구 경북 지역의 산업 뭐 인더스트리 뭐 축협이나 뭐 이런 조합인 것 같은데, 뭐 농신부 정도 되겠고, 지금으로 치면은 대구 경북 지역의 판매량의 합계를 가지고 추정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조금 논문으로서는 이런 근거 부분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 가격입니다. 당시에 미국 달러, 그러니까 30kg 한 마리 당 미국 150에서 170달러, 그럼 뭐 한 지금 화폐로 따지면 한 환율로 따지면 한 20만원 정도, 30kg를 20만원 정도 했으니까 뭐 한 6천원, 6500원 뭐 그 정도 되려나요, 킬로당 그 정도 했고, 그 다음 13kg는 미국 달러로 80에서 100달러, 그럼 한 12만원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뭐 가격 자체도 그렇게 적은 가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염소고기의 홀세일 프라이스, 이제 도매 가격은 여기
표일에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크 데이터 밀수고, 농심부 자료가 있고, 또 도매가격, 고기의 도매가격은 대우 경북, 뭐 축협 정도도 이런 게 있는데, 10kg, 그러니까 도체 지육입니다. 카커스 지육 킬로그램당 10달러. 그러면은 뭐 지금 1200원 정도도 추정하면 한 12,000원 정도였다라고 대구 경북의 어떤 자료고요. 도매가 기준으로 지금 가격이나 그때 가격이나 보면은 12,000원이면은 지금 도매 가격이라 해도 뭐 무리가 없을 정도로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드레싱 오브 KNG, 그러니까 재래 흑염소의 지용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레싱. 드레싱은 옷을 바짝 다린다는 어떤 의미인데, 보니까 아마 지용, 내장을 다 드러내고 난 다음 지용률로 했고, 48.9%를 보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지용률은 수컷, 암컷 좀 차이가 나는데, 수컷은 한 60% 정도 보고, 암컷은 55%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용률이 좀 났는데, 이것도 지육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껍질을 포함했느냐, 뭐 외국도 그런데 스킨 온이냐, 스킨 오프냐, 그 다음에 머리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뭐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지육률이라 해도 이게 그 표의 어떤 근거를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테일 프라이스 오브 림미터 림 요거네 지금 가늘다. 아, 이건 뭐 정육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림미터, 그러니까 뼈가 없는 그걸로 내 추정이 되는데, 이건 한번 더 확인을 나중에 한번 해가 틀렸으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육의 소매 가격은 US달러 20달러 20달러 같으면은 2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킬로그램당 24,000원. 그리고 빼는 약 10달러 빼는 그럼 12,000원 정도로 별도로 분류했고, 아, 이게 그러면 이제 도매가로는 지옥으로 다 거래를 하니까 도매는 전부 다 12,000원 정도였는데, 킬로그램당. 이게 소매로 와가지고, 정육은 킬로그램당 20달러. 그러니까 한 24,000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뼈는, 뼈도 저희들 그리를 하는데, 지금 12,000원 정도다. 그럼 지금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냐면은, 뼈는 지금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를 하고, 정육은 3만원에서 한 4만원 사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성 비율이나 이런 것은 뭐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단지 당시에 2000년도에 환율 차이가 화폐 차이가 뭐야 그게 있으니까 그거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가격은 뭐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염소 뼈는 그 당, 숯 만드는데 아주 좋은 재료로 쓰인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레싱인데, 이걸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 이거 뭐, 그런데 이제 지육률로 저는 이제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디웨이트가 생체 가격이 KNG고, 20에서 29, 35, 39, 45, 50%라서, 킬로그램인지 아닌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리수를 몇 마리를 가지고 해보니까 지육률이 이렇게 나왔다. 48, 48, 52, 뭐 48, 48 정도. 대충 48에서 한 50 정도 사이를 움직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판매 택틱스, 뭐 전술 전략 정도 되겠는데, 염소 고기는 50만 대 정도가 소비가 되니까, 소비가 되고 일반적으로 정육점 가면은 안 판다, 가봐야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고기는 특별한 이제 레스토랑 음식점에서 팔린다, 이제 염소 전문점에서 팔린다, 염소 전문 식당에서 팔린다 뭐 이런 얘기고, 큰 대도시나 뭐
대도시 주변에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중국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요리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미트 뭐 그런 거. 자, 여기서 더 다음에 줄이고. 자, 표가 하나 나왔는데, 표1 해가지고 염소 가격인데, 메디슨. 메디슨이 아마 약용 개념 타입의 염소 가격인데, 1달러가 1300원 할 때였고, 이게 연도입니다. 2개월. 80년도부터 했고, 2000년도까지인데, 이거는 1000원이니까 단위가 2만원부터 해가지고, 80년도에는 뭐 2만원 정도 했는 게, 쭉 가면 91년도에는 16만원 넘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한 8, 9, 10만원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엑스트랙트, 이제 엑기스에 대한 내용인데, 엑기스가 그게 1997년도까지 매년 per year 매년 50만 마리의 염소가 소비된 걸로 추정이 된다. 엑기스 정도. 1997년도가 잘 아시다시피 저기 IMF, 한국의 금융위기, 이것 때문에 제 인생이 모든 게 뭐 바뀌기도 했지만, 진로가 저 영상 길로 가기도 했지만, 어떻게 됐든 1997년도 이전, 이전까지, 그때까지가 50만 두라는 얘기고, 그때부터 이제 1999년부터는 많이 이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정확한 통계 데이터는 없고, 뭐 쭉 내려가시면 되고, 엑기스 염소고기의 엑기스 소비 표 네 번째 건데, 뭐 여기 보면은 뭐 농협 뭐 기관 관련된 내용들 쭉 나옵니다. 숫자니까 이게 참 이 통계 수치를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46만 두 엑기스 소비가 46만 두가 되다가 98, 그 다음에는 15만 두, 그 다음에는 20만 두, 이런 식의 시장이 급변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이유가 원인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없으면은 통계 작성의 어떤 기준이 바뀌었거나 방식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염소 관련 통계는 지금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판매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kg 아까 얘기했던 거 80에서 $100 쭉 나오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격은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들이고, 가격 전략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2001년에 어떤 논문인데, 사실 데이터에 대해서는 경북 지역에 있는 경북 농심부 경북 지역 뭐 어디 쪽에 데이터를 활용을 한 것 같고, 나름 현재 나와 있는 한국 염소 관련 마케팅 논문 중에 그래도 가장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나름 뭐 제가 두셔보 읽어본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잘 되어 있고, 그래도 이때 당시에 이걸 쓰신 분들이 나름 그래도 시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 지금 뭐 살아계신지 아닌지 교수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고맙게 생각합니다. 누가 인터넷에 이 파일을 올려놨던, 저는 검색해서 찾았는데, 이게 뭐 저작권법 부분은 잘 모르겠고, 하여간에 고마운 자료입니다. 예, 통상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 놀고 있는 판때기의 크기를 모르고, 그냥 막연히 얘기를 합니다. 나름,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기준 잡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 없이 그냥 막연히 얘기하는 게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세 분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마케팅에 대한 나름 잘 정리된 논문, 물론 이걸 한국어로 번역해 가지고 파일을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그건 찾아봐도 안 보여 가지고 제가 뭐 솔직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충 뭐 왔다리 갔다리 횡설수설 하는 형태인데, 뭐 개념만 파악하면 되는 거고, 그 수치가 지금 현재 수치하고는 다르지만 단지 수치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과정을 거친다, 어떤 그런, 그 다음에 염소라는 게 시장이 두 개다. 그때 당시에 고기 시장하고 엑기스 시장, 고기 시장 50만 마리, 엑기스 시장 50만 마리다. 단지 고기량으로만 따지면은 아마 고기 시장이 두 배 정도 컸다라고 봅니다. 근데 마리수로 따지면은 5대5였다라고 이제 나름 제가 경북 지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신뢰하는 데이터, 신뢰하는 자료, 마케팅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이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그냥 마케팅에 대해서, 그것도 뭐 일반 마케팅은 인터넷 검색하면은 뭐 수억 개의 파일들이 나올 건데, 염소 마케팅 하면은 그래도 그런 많지 않은 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문서 하나, 미국 문서 하나 해가지고 한번 횡설수설 한번 뜯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